2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지금까지. 아니, 제가 설교가 짧다는 게 아니고 구절 짧아.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 아, 깔끔하게 재밌지. 자, 그 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짧으니까 크게 한 목소리 또박또박 시작. 다시 한번. 이것도 되게 짧은데 못 맞추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되게 짧죠, 구절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혹시 사람 죽여본 사람? 아니, 저 너무 질문이 되게 간단하죠.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과연, 아, 전생이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살린 어떤 살인자들, 되게 흉폭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일까요?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같이 한번 우리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짧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살인하지 말라.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찰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죽이다, 뭐 짐승을 죽이다, 뭐 사람을 죽이다라는 동사를 쓸 때 히브리어는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도 있어요. 근데 다른 히브리어 죽이다 동사는 라차르 말고 파라고와 히마트라는 동사를 써요. 히브리어 그 성경 본문에.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하다가 라차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근데 저 선생님 방금 전에 말한 하라그와 하마트라는 동사의 뜻과 다르게 라차의 뜻은 조금 달라요. 라차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이다의 뜻은 어떤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할 때 씁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뭐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들을 죽일 때 이 히브리어 동사로 이 라차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 모든 성경에서는 모든 죽이는 것을 모두 금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세 가지 뭐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들을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 라차를 쓰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인간의 삶은 죽음과는 뗄 수가 없는 존재죠, 그죠? 그리고 삶은 죽음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자연 시간 배우죠? 먹이 사슬, 먹이 구물. 우리 동물들이 식물을 먹잖아요. 식물을 죽임으로써 먹고, 여러분들 보기 싫어하는 사람, 상상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들도 동물들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영양소 섭취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죽음을,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살인을 금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좀 불법적인 죽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면 불필요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죽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죽인다는 표현이 전 사님 후에 설명하겠지만 단지 사람을 죽인다는 걸 넘어서 공동체에 해당된 질문이 바로 공동체를 평화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세워가는 계명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랍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본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모든 생명은, 모든 목숨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목숨,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상관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볼 텐데, 창세기 아마 파워포인트 있을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후반부가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 숨을 불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눠받은 존재들이에요.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구절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친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랑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관련돼서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지옥에 가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성경의 구절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게 됩니다. 구원 받는지 구원 안 받는지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로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을 갖다 본다면 자살했을 때 자살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뭐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게 바로 자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전사님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건 뭐라고요? 모든 생명은 누가 기다렸다?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내 맘대로 끊거나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뜻에 이루어 봤을 때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왜 태어남을 받았죠? 왜 태어났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끊는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그만 멈추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위로 진척해 봤을 때 아마 자살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바로 자살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 가슴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이 TV에서 뭐 요새 뭐지? 강심장인가 그런 자기 눈물 흘리면서 많이 그런 거 많이 찍잖아요. 토크쇼 같은데. 그런 데서 너무 쉽게 자살에 대해서 너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절대 자살이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 누가 기다렸다고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두 번째 바로 낙태 문제입니다. 혹시 저는 그 일전에 전교회에서 되게 가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낙태를 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선교하는 데서 공동체였는데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겉보기에는 근데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통해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성윤리가 너무도 땅에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낙태하는 거에서 왜냐면 너무 낙태라는 건 요새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주면 어떤 산부인과에서 아름아름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은 성경에서 용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뱃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의 모태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정체 상태에서조차도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인간의 생명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성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아기도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생명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낙태라는 것, 애를 지운다는 것,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도 분명히 살인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도 무엇이냐면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아, 우리 요즘 정말 막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원춘 최근에 그런 사람이라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전우사님도 감정적으로 아, 저 때려 죽이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사람을 뭐 강단에 살 말은 아니지만 뭐 토막 내고 벌써부터 막.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 좀 죽이고 싶어요. 너무도 악하고 정말 너무도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담기도 어려워. 근데 전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상적으로는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전사님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솔직히 지금도 신학적으로 사형제대 찬성 반대 양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어떤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그 성경에 해당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생명은 우리가 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이 어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리고 죄의 형벌이 대가라면 그것보다는 죽이는 것보다는 정말 뭐 강제 노동력이라든가 죽을 때까지 어떤 뭐 경의에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의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살 그리고 낙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제도. 이 세 가지 전사님 왜 언급하고 설명했냐면 성경을 들어서 왜 설명했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하면 전사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 길기 때문에 읽어보진 않는데 어떤 한 그 과수원에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본인 농장에서 일할 그 품삯을 받고 일할 일꾼들과 위해서 일을 시작을 나갑니다. 그때가 성경에서는 3시로 되어 있는데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 우리나라로 바꿔서 말하면 뭐든지 6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시에 9시 주인이 자기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 구하러 일을 시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시가 지나서 9시 한마디로 12시에 다시 일격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일꾼들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시간이 지나서 2시에 다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다시 일격시장으로 나가서 그 일꾼들을 구해다가 자기 일할 일꾼들을 구해다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전생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꾼들은 언제 왔죠? 9시, 12시, 1시, 5시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시간은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한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먼저 9시에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일했어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들은 그 전 시간보다 덜 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게 그 주인이 그 9시, 12시, 2시, 5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상을 줍니다.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일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이치에 맞을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간단하겠다. 예를 들면 철우가 알바를 해. 페베리마트에서. 근데 철우랑 우선이랑 그 다음에 창현 형제가 일을 하는데 철우는 1일부터 시작했어요. 1일부터. 그리고 우선이는 한 15일부터. 그리고 창현 형제는 마지막에 이틀 남기고 28일부터. 근데 품삯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만 원씩만 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만 원씩만 줬어요. 5천 원씩 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속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철우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줬을까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닌 비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원래 이게 구원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적인 그 접근으로 보면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5시에 그러니까 달리 일을 하고 똑같이 품삯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받은 사람보다 나중에 택함 받아서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선생님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명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1데나리온은 바로 사람의 최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저 비용이에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의 최저 비용입니다. 근데 그 1데나리온씩을 주인들이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뭐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산 그 돈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 그리고 직업이 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최저 하루 살 수 있는 그 생활비를 1데나리온씩 똑같이 줬다는 것은 일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사람의 일한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꾼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준 그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의 효용성보다는 생명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틴 루터라고 아세요?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 마틴 루터의 설교집을 읽다가 육계명을 이렇게 설교 부분을 제가 찾아서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계명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냥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더 광범위한 뜻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마틴 루터한테 해석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대신 그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할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시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육계명을 어긴 것이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전사님 말한 읽어준 마틴 루터 설기문에 보면 이 목사님은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에만 해석한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죽어가는 위기예요. 신약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지만 옆에 친구들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내가 뻔히 봤을 때 너무 힘들어해요. 정신 육체적으로. 근데 그것을 지나치고 예수님의 생명에 가신 우리들이 모른 채 한다면 그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단순히 직접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은 살인이 아니고요. 우리 방금 전에 본 자살, 낙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 여기 성경 말씀에는 여기 파워포인트 제가 선생님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선생님 대신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6계명을 더욱더 본질적으로 첨가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가라는 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라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바보라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 입술도 남들에게 얘기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죄에 접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죠? 말은 쉽게 나오잖아요.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런 거 자주 하잖아. 내가 주연사님도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꼭 시작이 뭐냐면 남들을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이렇게 시작해. 걔 잘 있어? 걔 무슨 요새 무슨 문제 있지 않아? 같이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마무리는 그 사람 욕합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래서 저런 거 아니야? 아, 이래서 이럴 거야. 근데 그런 모습들조차도 성경에서는 살인하는 죄를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미국 시카고에 윌로크릭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성교계에 계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도자들 한마디로 새신자들에게 특화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이기 때문에 뭐 정규 주일 예배 때 뭐 뮤지컬도 해주고 왜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교회가 바로 그 윌로크이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갑자기 육계명에 대해 설교하시다가 어떤 말씀 하셨냐면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거나 말로 시험을 드리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선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던 중에 여기 지금 만약에 친구한테 욕한 거 생각나는 사람 지금 바로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래. 그럼 여기서 다시 몇 명이 할까? 여러분들 하겠지 그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할 텐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남을 화나게 한 어떤 사실이 떠오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쭈삐댔어요. 성도들이 다 쭈삐대다가 한 5분 10분 지났을까 하늘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3명 5명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누군 눈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들,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 예배 때 전사님 봤을 때는 인식하기에는 바로 성령님 맞으신 예배 같아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남들 향해서 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남에게 화를 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때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이 사람을 살인까지, 정신적인 살인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는 센 척해요, 그죠? 겉으로는 강한 척. 근데 속으로는 다 여려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여기는데 한 단어 한 마디 그 마디가 그 사람 속상을 죽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말 한 마디 우리가 화를 내는 그 한 마디 단어 한 마디가 그 속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이라는 얘기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도 바로 살인하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영혼, 모든 생명은 다시 한번 전사님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기운, 생명의 기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를 남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이어야지 그 생기를 가로막거나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포괄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도 살인하는 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이유가 뭐죠? 모든 생명, 모든 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 거죠? 바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육계명 죄를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속으로 성찰해보기 원합니다. 혹시 아까 전사님이 예를 들어준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나는 이해는 전사님 이번 주에 전사님이 내 삶에서 느낀 건데 이해는 그 사람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내가 속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이해해 줄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죽이는 우리 비자면서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지나가다 내 친구들 중에 우리들 친구들 중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굶주린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기는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전사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비전교회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비전교회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 중으로 찔리거나 마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도록 부들 붙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십계명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율법이고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비전의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끌어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 알과 쭉정이 많은 우리들 시험이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가지 선택에서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